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3절서부터 27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는 건가? 망상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8장을 잠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산수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을 다 부르지 않았어요. 저기 사람들을 다 부르지 않았었어요. 제자들만 불렀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비밀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열두 제자들만 불렀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제 8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산수산 내려왔죠.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였었어요?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눈먼 자, 그런 자를,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 병을 갖고 있으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갔죠. 자, 마을로 들어가서 자,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로의 열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열병을 고쳤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뜨거워졌어. 이제는 삶으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듣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면 뭐겠어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터치해 주죠.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손을 만지니 병이 떠났더라 그랬어요. 병이 떠났더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병들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만졌더니 낫다 그랬어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봉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이 부르이웃돕기 그런 거, 섬기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섬기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내가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저번 주에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다 사도행전에 다 방언의 말을 들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안에 그 안에의 마음 깊음까지 알아주고 서로 대화할 때 그것을 끝까지 들어주고 인내하고 들어줬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헌금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헌금은 받는 일 헌금을 정말 귀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번에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요? 1,000조 원을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어떻게 결과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피땀 흘린 헌금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땅 투기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헌금도 옥토에 뿌려야 정말 생명 살린 일에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떠났더라 그랬어요. 이 배에 오르신다는 건요, 기초를 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들을 때 내 안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를 놓아서 배워야 되는. 그래서 제자들,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사도 훈련하고는 좀 달라요. 제자 훈련은 내가 말씀을 배워서 몸에 익히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 그래요. 사도는요, 사도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더니 그랬더니 따랐다 그랬죠. 이건 수행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행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배워서 내가 몸에 익혀서 무엇을 해요?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가 이것이 내게서 배어져서 나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주옥같이 잘하고 전도도 그렇게 잘하는데 그 사람의 행실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보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배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게 되었다 그랬죠. 여기서 이 바다가요 히브리 발음으로는 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쪽에서 에덴도 동쪽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말씀을 내가 들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서 서쪽에서 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삶으로 사서 서쪽에 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놀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놀이 이게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동하다, 흔들리다, 발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한 번씩 태풍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자연 속에 감추진 비밀들이 되게 많아요. 한 여름에 뜨거워져서 가을에 태풍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졌으면 태풍으로 일어나서 뭐 싫어하지 못한 것들 과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바다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생기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울은 물을 흐리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땅은 뭘로 만들어요? 객토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객토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기에는 흔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 번씩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제 있죠, 요제. 제사복이 되면 요제가 있는데 그 무당들은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죠. 이 무당이나 이 저쪽 절이나 인해서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한 번씩 흔들어 봤을 때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결이를 덮더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요 구부러진 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의 사상을 덮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바다가 물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 부를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덮어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죠? 자, 태풍이 지금 불었어요. 뭐예요? 이게 해오리 쳐서 강한 바람이 지금 막 힘으로 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나면 하나님한테 묻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터지면 은행 찾아가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어떤 목사 찾아가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요즘 가끔 보게 되면 목사 사모들도 점쟁이 찾아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풍랑을 잠잡게 해주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하나님을 왜 부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배 안에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딱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것처럼 아살란 골짜기에서 뭐예요? 그 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내 입술로 범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범죄치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 저 텄고 깨질 거 다 깨지고 온 저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은사, 표적 그거는 보고 많이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밖에 사건을 통해서 속에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서 일을 하시면서 표적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죄를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랄 때 사건이 왔을 때 우리는 범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언제 해야 되겠어요? 언제요? 딱 사건 터질 때요? 그때 늦어요. 지금 오늘 6.25 사건도 있지만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비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 때 훈련해 가지고 전쟁에 투입하지는 않아요.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기도도 내 안에 악을 처리해 주세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때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 주시고 뭘로요?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으로 그 악을 제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했다가 사건 터질 때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 모를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바다에 태우셔서 풍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터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닦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면 하나님 내가 깨달아 회개케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 안에 내가 고개 숙이게 해달라. 제가 주말 농장을 조금 하고 있는데 햇빛하고 물은 하나님이 주세요. 풀하고 잡풀 이거는 거름 죽은 거 누가 해야 돼? 내 농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것과 농부가 해야 할 것들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왕왕 보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 행계인데 사단이 해줬는데 엉터리가 해줬는데도 자기가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농부가 그 거름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 뭐예요? 퇴비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무시게 놔두셨다는 것.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 근데 그 바람이 부므로 무서워서 봤더니 꺼졌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가게 되면요 어떤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없는데 자꾸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코로나 얼마나 심각하고 우려가 되는지 상당히 조심들 하죠. 경기 말도 못했죠. 지금 북한 지금 호시탐탐 지금도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에요. 글로벌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나서 망하게 되면 전 세계가 멈춰버려요. 가전제품 우리 삼성 IT 이런 것들 중국이 절대 허락을 못한다니까요. 전 세계가 멎어버린다니까요. 주식 같은 거 잘 보세요. 그거 하나한테 맡기고 난 내 삶이 무엇인지 자기의 그 포지션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거길 떠나서 물론 나라 걱정하고 그 우리 선교사들, 순교자들 그를 위해서 나도 여기에 섰고 나도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걸 맡기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물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금이 내게 많아야 돼요. 소금이 많으면 가라앉지 않다 그랬죠. 사해바다는 자꾸 뜬다 그랬잖아요. 그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말씀의 언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듣고 어디 산 속에서 가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이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장절은 아니더라도 아, 이 사건이 지금 이 환경에 왔구나. 그럼 난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야지만이 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가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고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나가면서 벌써 시험이 들고 주차장에서부터 티각티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박국에서 보게 되면 달려가면서도 뭐예요? 그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 달려간다는 거, 네 생활이 바빠, 무슨 일이 바빠, 뭐 하는 거 바빠 할지라도 거기서 말씀이 착착착착착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처리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방어고, 이건 공격이구나, 공격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구별해서 그때그때 이게 말씀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뭐를 하게 돼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 가라지게 되는 게 성령 해방죄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덮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감추다 뭐 숨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쁨의 샘물이 나를 덮게 되면 우리는 평화와 자유가 있게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비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시스기야가 자기의 창고를 다 적들에게 보여줘서 시스기야가 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전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해를 10도를 물렸죠. 그 10도는 자기의 죄를 기억나서 털어버리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의 창고를 보였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거짓 없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요새 왜 부부지간에 비밀 뭐 통장 갖고 있고 이게 털어놓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자랑이라는 건 자랑이 되는데 자랑이 아니라 실제 제 삶이 그래요. 아내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시시콜콜 올 때는 아내가 한 시간 동안 주도하면서 얘기할 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허풍들이 많고 허세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얻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숨김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감추어 놓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추어 놓게 되면요 어두움의 세계에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뭐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모른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숨김없이 살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감추려고 그래요. 저희가 주일날 미가서를 이렇게 저는 강의식을 참 많이 하는데 미가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 미가서가요 지금의 삶의 그 타락성들을 하나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요 수치를 당하면서도요 이 입술을 뭐요? 이 입술로 손으로 입술을 가린다는 거. 이거 뭘 의미할까요? 자기가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쳐놓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입술을 가는 게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깨끗하게 아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럴 때 내 악이 죽는데 자꾸 뭐 변명을 해요. 합리화를 하려고 그래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도대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경청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다 입술로 가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인정하십니까? 잘못에 대해서 순종하시냐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아내의 깊은 그 속까지 그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까지 알을 하는 거예요. 요새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면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게 목회가 힘들어요. 자식을 낳아서 전도해가지고 사생자를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성도들의 마음이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걸 나누고 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교제할 때 그 악들이 드러나는 거죠. 함께 기도해주고 그새 신방들이 사라지는 거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알아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상대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올 때 한 시간 두 시간 혼자서 성도가 한 시간 두 시간씩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심리 상담 가서 받는 게 뭐예요?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의 어떤 그 자기 위험을 가지고 내가 말하니까 넌 듣기만 하라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성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깨운다는 건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그럼 뭐요? 이 죽겠다는 건 소멸되어야 되는 것들. 육의 속성이 소멸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육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혈기예요.
여러분 혈기는 악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근심하는,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랬는데 뭘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그걸 악이라고 규정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로움. 외롭다 그래. 믿는 분들이 자살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어떤 목사님도 벌써 한 3-4년 됐네. 그분도 자살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무엇을 신앙생활을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데,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예요?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무섭다는 겁나다 하는데, 이 하느냐는 것은요, 있다, 실존하다. 여러분이 삶이요, 계속 반복된 삶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자꾸 변해가고,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뭐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었어요? 버리운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버리운자. 여러분, 지금은 저가 좀 이렇게 좀 머리도 쉬고 좀 못생겼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잘생겼었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이렇게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한순간에 변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상대 앞에 가서 무릎도 꿇어보고 용서도 해줘보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거,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과 바다가 꾸짖었더라 그랬어요. 이 바람에 누워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하거든요. 그 성령이 가리켜서 내가 저 하나님의 그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새들 꾸짖는 거 싫어하죠. 누구이든 간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책망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책망의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축복의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책망의 말씀이 더 많아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어떤 아시는 장로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인사를 좀 나누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그분 뭐 자기 신앙 장로에서 뭐 큰 교회예요. 이름만 대면 아는 그 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어느 교회는 어떠 그렇게 단제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원래 뭐 듣는 거에 제가 또 훈련이 좀 돼 있으니까 한 30여 분 듣고 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화를 확 내고 가시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아이 한 번만 구원받으면 됐지 뭘 자꾸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냐고. 그러면 구원파지. 한번 회개하고 내고 그러면 뭐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럼 여러분 속에, 그럼 내가 그분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화가 없냐는 거예요. 혈기 없냐는 거예요. 남 미워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건 살인이잖아요. 그게 없냐고 묻고 싶어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처리되셨습니까? 그게 처리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에서 살아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하게 했다. 이게 잔잔하기 때문에 평화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들마다 내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이요 단 한순간에 안 돼요. 믿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체험해봤더니, 경험했더니 맞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채찍이 오네. 자꾸 살아보고 내 안에 메모리를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요? 놀랍게 하여라고 했죠. 놀랍게 했다. 그럼 무엇은 뭐예요? 율법과 종교, 그 기복 신앙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놓였겠다. 이게 감탄사로 이게 보여지는데요. 감탄사로 되어 있는데요.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든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것. 내 가족들이 안 믿는 형제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우리를 보고 있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간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이 사탄, 그 용이죠.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뭐를 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이적들을 펴내요. 저 구타는 무당들 되어 사람 살려요. 신천지인데 표적 기적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은사로 치유되어지는 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거기에 머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 그거를 보고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우리가 치료 은사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 믿고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왜 이단을 두었고 왜 불교를 뒀고 왜 그 무당들을 두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마음에서 내 영이 한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에서 무당도 만나보고, 저는 무당이 점집에 가서 전도도 해봤고, 스님이 만나서 한번 부딪혀보고 넥타이 벗고 싸우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내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할 때 말씀이 딱 떠올리면, 딱 내려놓게 되면 내 그때 악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보고 놀랬다고요? 나의 성품을 바꾼 성품. 저도 옛날에 술 좋아하고, 참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룸사랑도 좀 다니고 했었어요. 경찰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야, 저가 이제는 변해서, 야, 저 개가 목사 됐대. 그 개 목사 아니야? 아니야. 정말 진짜 같아. 때려도, 옆에 술 먹어도 안 오는 것 같아. 아이, 그래? 그게 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야, 내가 너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저가 문자나 친구들, 고향 친구 아닌데 꼭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나비의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나비는 유충에서 거기에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유충 때는 다들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요. 여자들 같은 게. 저도 좀 징그럽긴 한데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나비는 생명체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로 내게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삶이 다 보여지는 게 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 성경에서만 찾으려는 게 변화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보고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청지기와 후견에게 맡겨두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사단에게 우리가 맡겨둬요. 그럼 우리가 장성하면요 사단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임금이 그 어렸을 때는 그 신하에게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크면은 그 신하를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데 그 통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지.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누가 좀 뭐라 그러면 가서 아버지 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기도하고 한다는 거. 그거 뭐예요? 저 사탄이 나 갖고 때려요. 내가 그걸 다 쓰게 되는데, 이제 커 성장했으면 다 쓰게 되는데, 금식하며 때 쓰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신랑하고 아름답게 살고 돈 모아서 부모에게 효도 선물했을 때 그거의 기운 기쁨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견화가 돼서 하나가 됐어. 성령님과 기쁘고 감사하면서 내가 변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은 뭐예요? 새벽 기도를 얘기를 하고, 달은 뭐예요? 요새 잘 안 하는데 월상 예배, 절기. 너희들이 그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새벽 예배가 돼야 되고, 말씀 잊어먹지 않게 해서 수예배 우리가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린 거 아니겠어요? 삶이 그런 예배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사기 4장에 가게 되면 사사 시대 때 드보라는 벌이에요. 벌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라가 누구한테요? 야엘에게 말뚝 박혀서 죽는 사건이 나와요. 이 시스라의 뜻은요, 전투 대행, 반전을 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말로 말하게 되면 쌈딱 같은 거예요. 이 시스기라는 사람은요, 쌈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전투 대행이 딱 되어 있어요. 누가 말만 하면 그냥 초토화 만들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싸움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수근수근하고 저기 가서 수근수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악한 짓인데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하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성경 보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누구죠? 헤벨이죠. 헤벨. 이 헤벨은요, 칼이란 건데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그 야엘은 산양이로 되어 있는데,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반복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계속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오나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게 이 말씀을 이루려고 왔구나. 그때 내가 말씀으로 살게 되면 내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고, 그때 혈기 내게 되면 그냥 다 까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야엘이 어떻게 죽였어요? 시스라를. 말뚝을 쳐서. 말뚝을 어디요? 옛날 성경에는 살점이라고 그랬고, 지금 성경은 관자놀이를 했어요. 관자놀이. 관자놀이는 어딜 말할까요? 여기 말할 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기가 움직여요. 여기에다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성경에서 기록된, 분명히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쓴 거 아니잖아요. 나 변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같이 변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뚝을 박았다는 건 뭐예요? 말을, 이게 말할 때 너의 그 악한 말을 못하게 여기다 말뚝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함부로 해. 그래서 저번에 뭐라 그랬었어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기 3장인가 보게 되면, 내 나한 것을 저주했다. 내가 이 악한 말, 사악한 말을 나가자니 그 악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한 말, 서운한 말 나가기 전에 뭐예요? 그것을 말뚝을 쳐서, 말씀으로 말뚝을 쳐서 그 악한 말이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말이 있을 때 내가 내 생각 같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때는. 제 아버지 어떡합니까? 내 이 수요와 모욕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이 험한 말, 악한 말, 사악한 말 나가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한 말이 올 땐 사악한 말이 되고 어떤 그 비방의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한두 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내가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10번 할 거를 9번으로 줄어가면서 그 다음에 상대의 어떤 말에도 내게서 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나무가, 겨자씨만 한 나무가 가지가 커 새가 키 때, 새는 원수를 얘기하잖아요.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술의 열매라 그랬었어요.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들고 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돼요.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면요, 어두움의 세력이 내게 오지를 않아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자꾸 그 세력들이 내게 주는 거예요. 불레색이 그 먼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불레색이 굴르면, 근심에 굴르면, 굴르고 굴르면 뭐가 돼요? 골리앗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갈릴리에서 굴려, 갈릴리도 구르다 그랬죠, 환. 갈릴리에서 거기서 말씀에 굴려야 되는데, 근심과 세상에 굴러버리게 되면 골리앗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살게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삶, 영광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적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